안녕하세요. 풀뿌리농장 석성주입니다. 드디어 2024년 배추 씨 넣기 시작합니다. 거기서 가장 빠르게 넣는 집이 역시 건너마을 농신이죠. 저는 앞으로도 한 10일 정도 있다가 넣을 예정이고 10일은 아니더라도 한 이달 말쯤 넣을 거예요.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흙을 이렇게 162구예요. 162구에 우리 흙을 먼저 담아요. 상토를, 요 상토죠, 상토를 요렇게 담아요. 담아서 위에 싹 긁어주고. 그 다음에 요 자욱이나게 요 판을 가지고 꽉 눌러줘요. 눌러주면은 딱 구멍이 딱 뚫렸죠? 여기다가 이제 요 태산시럽에서 나온 요 파종기. 파종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씨를 넣어요. 농신도 이제 눈이 조금 나빠져가지고 돋보기 쓰고 하네요. 이렇게 흔들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. 딱 갖다 대고 착각 탁탁탁탁 때리면 요 라인을 타고 쫙 내려가서 한 돌씩 싹 들어가 있잖아요.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.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상토를 덮으면 한 판이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 쌓아놓고 자, 한 판이 끝났습니다. 역시 하우스도 엄청나네요. 이미 여기 넣어놓은 게 한 130개 정도 넣어놨고 160개로 다시 또 이렇게 이쪽에 계속 넣고 있죠. 이거 쌓아놓고 물 주고 밑에는 물 빠짐이 좋게 이렇게 파렛들을 다 놨습니다. 그럼 물 푹 주고 위에 차각 막 덮고 2, 3일 기다리면 올라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